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공법이 시도되고 있는 데다 첨단 시스템과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어떤 모습의 건축물로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정률 21%를 보이고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지하 굴착 공사와 지상 골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탑다운 공법이 사용돼 도심 지역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음과 분진도 줄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 지역 내부를 지나가는 도시철도 1호선 위로 고강도 강제로 대형 기둥을 설치하고 이를 초대형 지붕으로 연결해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신공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 관통하는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 구조물인 메가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그 총 4만 8천 톤의 하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 7천 톤의 하중을 갖고 있는 에펠탑의 약 7배 되는 구조물이고요. 복합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만큼 버스 매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바닥 배기 시스템도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터미널에서 발생한 버스의 매연을 승강장 하부 바닥을 바닥 배기를 통해 1차 포집하고 1차에서 포집하지 못한 매연을 2차 벽체, 3차 천정 배기를 통해 전량 배출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화점 옥상에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고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을 잇는 180m 연결 브릿지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백화점과 차량 환승센터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신공법과 첨단 시스템으로 지어지는 동대구의 복합환승센터가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